월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이 영상이 나온 지 시간은 좀 지났지만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청하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. 요즘 긴신이 뮤직비디오를 부쩍 열심히 내놓는 것 같아요. 허스 모드인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, 긴신과 저 이분 잘 알아요. 몽골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로 알고 있는데, 맨온더문이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. 험블이라고. 이게 1월 28일에 공개가 됐는데,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음악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 영상미가 미쳤어요.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 계열들 중에서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뮤직비디오가 있었나 할 정도로, 그 뮤직비디오의 배경 자연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장엄함에 제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고, 게다가 긴신이 여기도 아프로비츠 같은 장르를 갖고 왔는데, 그게 단순히 아프로비츠라기보다는 뭐 굉장히 유니크함이 있어요. 몽골 특유의 뭔가가 있어. 그러니까 이거는 또 맨온더문이라는 프로듀서가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유니크해요. 제가 이분 프로듀싱한 거를 몇 번 들었는데 일반적인 프로듀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. 예, 네, 좀 되게 독특했어. 이 영상의 설명을 보면 이게 약간 무슨 그 음악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영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장엄한 대자연이 너무 감탄스러워서 여기 설명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. 여기가 알타이 타왕 모구드 국립공원이라는 몽골의 서부에 있는 그 지역이래요. 와, 여러분들 이거 저는 영상 때문에 맥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지만, 이 영상은 엄청나게 큰 대형 TV로 보면 그냥 압도당할 것 같아. 너무 감탄하면서 볼 것 같아.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긴신과 맨온더문의 험보입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옆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거 아트웍이 볼 때마다 멋있는 것 같아요. 아, 맞아, 이 소리. 이거 악기 이름을 뭐라 그러죠? 전통 악기 같은데 약간 우쿨렐레 같은 바이브도 있고. 와, 하늘 봐, 하늘. 와, 저 산 보셨어요? 아니, 요즘에 뉴스 보니까 몽골로 여행 가는 한국 관광객분들도 진짜 많다는 뉴스를 봤거든요. 와, 그냥 저런 대자연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몽골로 가는 것 같아. 와, 야. 참, 보면 긴신은 진짜 제가 눈을 얘기했듯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바이브를 몽골식으로 잘 풀어요. 와, 근데 이게 약간 뮤직비디오에서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대자연의 장엄함과 맞물리면서 바이브가 미쳤어. 와, 장면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야. 절경이야, 절경. 야, 약간 저 송캠프를 연상케 하는 어떤 야외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이런 장면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. 와, 진짜 몽골 아니면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거를. 근데 곡이 주는 바이브는, 예전에 제가 즐겨 들었던 곡 중에 프렌치 몬타나와 스웨이리가 함께한 Unforgettable 있잖아요. 그것도 아프리카 가서 찍은 뮤직비디오인데 약간 그런 바이브가 좀 있긴 있어. 뭔가 몽골의 자연과 전통적인 게 맞물리면서 진짜 특이한 바이브를 만드는 것 같아. 아, 이런 배경 있잖아. 와, 이런 게 진짜 멋있지. 우우. I don't want no drama.
always gotta be humble 하는 이 멜로디 라인 있죠. 아, 이것도 진짜 캐치. 좋다. 아, 흥겨우면서도 신나. 어, 맨도 얘기하면서 그 맨도를 부른 스튜피드 영 얘기도 하네요. 어, 재치 있다. 와, 진짜 아름답다.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회색 도시, 고층 빌딩, 스트릿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힙합 뮤직비디오만 생각하다가 이 엄청난 대자연을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딱 보니까 그동안 내가 봤던 뮤직비디오는 뭔가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되어버렸어. 그냥 대자연이 주는 그 웅장함에 그냥 할 말을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? 저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뭐 힙합 뮤비에서 많이 보던 후드의 느낌도 약간 자아내면서 몽골의 어떤 토속적인 그런 것들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막 옷도 멋낼 필요 없어. 그냥 저렇게 긴진처럼 그냥 YT 무지티 하나 딱 입고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게 오히려 더 멋있지. 아, 곡 진짜 특이하고 좋다. 제가 들었던 아프로비츠 계열 음악 중에 이 곡이 제일 특이했던 것 같아요. 확실히 몽골이라는 나라의 정체성도 살리면서 곡이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아프로비츠 중에 가장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. 게다가 진짜 이거는 영상으로 보면 이 곡이 좋은데 10배는 더 좋아지게 느껴지는 마법이 있습니다. 예전에 영모지였나? 뮤비를 봤는데 몽골의 초원을 가로지르는 뭔가 그 도로를 운전하는 뮤직비디오였어요. 너무 멋있는 거야. 석양까지 지니까. 여기는 그냥 그 자연 그 자체가 힙합 뮤비 찍기에 좋은 환경이다. 그냥 그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 험블 뮤직비디오는 병풍처럼 늘어진 산맥, 초원, 그 약간의 그 모래바람 부는 것 같은 느낌에다가 막 후드 같은 저런 동네까지 딱 보여지니까 그냥 영상 자체가 하나의 예술 같아. 예술. 자연이 만들어 놓은 진짜 하나의 예술 같아요. 게다가 음악까지 좋아버렸어. 이 맨온도 분이 만드는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것도 있는데 긴진이 허스키한 보이스로 막 Always gotta be humble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진짜 캐치하고 좋았어. 요즘은 긴진의 랩 음악을 잘 듣기는 힘들지만 이런 아프로비츠 바이브도 긴진이 잘 소화해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너무 좋았어. 진짜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 공개되자마자 수십 번은 돌려봤어요. 너무 멋있어가지고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